바퀴 방범대 친구들 안녕. 바퀴 갔어요. 이거 듣고 눈물 나시는 분, 당신은 아재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둘리, 처음에는 과거 생각에 눈물이 났는데 요즘 다시 보다 보면 울화통이 터져서 눈물이 나죠. 제가 고길동이었으면 아주 다리뭉둥. 고길동의 소름돋는 비밀편을 아직 안 보신 분은 시청해주시고요. 아기 공룡 둘리 소름돋는 비밀 탑5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둘레 외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120cm의 작은 키, 27kg의 초저체중인데 툭 튀어나온 똥배, 커다란 꼬리, 귀엽게 낼름내민 혓바닥,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공룡이죠. 그리고 이건 코. 이게 코가 아니란 걸 아셨나요? 알고 보니 이건 뿔. 둘레의 종은 케라토사우루스인데요. 뿔도마뱀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육식공룡입니다. 얼굴에 뿔이 있는 게 이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이죠. 지금까지 코로 알고 있었는데 소름이네요. 케라토사우루스는 성체 기준으로 7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 둘레는 고작 1m 정도밖에 안 되죠. 인간 사이의 공해 때문에 키가 더 이상 크지 못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모먼트 하나 더. 공룡인데 발가락이 4개죠. 말하니까 넘어갑시다. 둘리의 주민등록증입니다. 한국 만화 캐릭터 최초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죠. 주민등록번호는 83년생이라 지금 기준으로는 38살. 아재네요. 83년생이라고는 하지만 둘리는 사실 1억 살이 넘죠. 이쯤 되니 가족이 궁금해지는데요. 둘리는 1남 2녀 중 둘째로 누나는 하나, 동생은 서희입니다. 네, 숫자 셀 때 그 하나 서희 맞고요. 둘리의 이름도 원래는 둘째라는 뜻의 둘이었는데 이름이 너무 흔해서 둘리라고 바뀌었다는 후문. 그리고 문제의 엄마, 가장 잘 알려진 엄마의 모습은 둘리와 유사한 모습인데요. 특이하게도 모습이 등장할 때마다 바뀌죠. TV판에서는 둘리와 동일한 녹색의 브라키오사우루스, 극장판에서는 둘리와 같은 종으로, 그리고 리부트판에서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죠. 여기서 궁금증, 둘리는 육식공룡인데 엄마는 어떻게 초식공룡? 사실 김수정 작가가 실수로 엄마 설정을 까먹은 거라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극장판 엄마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오늘의 명언,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틀린 말이 아닌 게 길동같이 호의를 계속 베푸는데 빌런 일당들은 당연한 듯 받기만 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죠. 호? 분노를 사귀고요. 호이? 호이? 초능력 니 친구 둘리. 두 발로 걸어 다니고 한국말 하는 거에 어떻게 이해해 본다고 해도 초능력을 쓰는 건 특이점이 오는 부분이죠. 라떼 시절 공룡들은 다들 초능력도 쓸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둘리는 어느 날 지구의 생물을 조사하는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외계인들의 목적은 다른 별 생물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인지 알아보려던 것이었죠. 그런데 둘리의 IQ는 고작 35. 위협이 될까봐 조사한 건데 지능이 형편없이 낮아서 오히려 불쌍하다고 초능력을 이식해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는 지구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받은 초능력은 주로 현실 조작 능력과 텔레파시 능력인데 마블로 치면 이분들의 포지션이겠네요. 초능력 덕분인지는 몰라도 은근 재능충인데 요리는 기본이고요. 폐차를 개조해서 전투머신을 만들질 않나. 프로야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하기도 하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잘하는 건 고길동 괴롭히기. 호의는 이제 그만. 남극에서 비행기 타고 온 범이, 배 타고 온 또기, 헤엄쳐서 온 펭수, 그리고 럭셔리하게 빙하 타고 온 둘리. 남극 유치원 1기 졸업생 둘리는 4개노 대선배님이죠. 둘리는 1983년도에 보물섬이란 잡지를 통해서 데뷔했는데요. 두둥, 이게 초기 디자인입니다. 지금의 둘리랑은 너무 다르죠. 이때 보물섬 편집장이 왜 하필 똥색입니까 라고 해서 녹색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내전설이 전해오고 있죠. 만약 갈색이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바뀐 게 신의 한수인 듯 하네요. 이렇게 탄생하게 된 우리의 둘리. 이게 87년 TV 시리즈 둘리이고요. 96년 극장판 둘리, 2008년 TV 시리즈 둘리. 어째 갈수록 사악해 보이는 건 제 착각일까요? 반면에 고길동은 갈수록 착해 보이죠. 그냥 제가 나이가 든 걸로.
둘리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돌리! 아기 공룡 둘리의 완결 이후 김수정 작가가 내놓은 야심작 베이비사우루스 돌리의 주인공입니다. 둘리의 아들 돌리, 보너의 아들 호도그, 쪼치의 딸 꼬치 등 둘리 일당의 2세들이 등장하는 속편인데요. 너무 극단적인 설정과 어두운 분위기로 연재가 빠르게 중단됐죠. 내용이 어느 정도냐면 둘리는 철이 들었지만 사회에 찌든 회사원으로, 쪼치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지만 맹수에게 쫓기는 힘든 삶을 살고, 마이콜은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가 하면 언제나 고통받는 고길동은 둘리 일당의 2세들까지 거들면서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겨 대머리까지 됩니다. 천진난만한 둘리를 기억하던 독자들의 쿠크를 산산조각 냈죠. 둘리의 최후도 씁쓸합니다. 둘리는 둘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과거로 보내는데요. 알고 보니 그 과거도 전혀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죠. 심지어 돌아올 수도 없게 돼 그대로 현실에서는 순삭. 이를 알게 된 돌리 일행이 고아가 되어 벙찐 채 통곡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둘리는 자식들 손에 사라지게 된 거죠. 내 동심 눈 감아. 오늘 탑5를 살펴봤지만 가장 소름 돋는 건 역시 고길동의 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리, 보너, 또치, 마이콜을 받아준 것도 모자라서 이 빌런들의 아이들까지 다 받아주고 고통받죠. 이 정도면 고길동이 문제 아닌가요? 제발 그만 받아주라고.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요리뽀뽀. 후!